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에서 물체는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에서 물체는 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질량이 M인 물체를 들고 있다가 가만히 놓으면 물체에는 물체의 질량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의 곱인 중력 mg가 작용합니다.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이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 g라고 표기하고 그 크기는 10m per sec 제곱입니다. 이러한 중력 가속도는 질량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크기의 값을 가지므로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면 질량이 큰 볼링공과 질량이 작은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릴 때 동시에 지표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마찰이 없고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에 물체를 가만히 놓아보겠습니다. 물체는 빗면 방향으로 운동하게 되겠죠. 따라서 물체에는 빗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체를 빗면 방향으로 운동하게 하는 이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물체를 빗면에 놓게 되면 물체에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함과 동시에 빗면의 수직 방향으로 수직 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물체에 둘 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 둘 이상의 힘과 같은 효과를 갖는 하나의 힘으로 바꾸는 것을 힘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중력과 수직 항력을 합성한 결과 중력과 수직 항력의 합력이 바로 물체에 작용하는 빗면 방향의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힘과 같은 효과를 갖는 하나의 힘으로 바꾸는 것을 힘의 합성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힘을 둘 이상의 힘으로 나누는 것을 힘의 분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체의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중력과 수직 항력으로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력은 연직 아래 방향이므로 중력 방향으로 연장선을 그릴 때 삼각형 ABC는 직각 삼각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각 ABC는 90-세타가 됩니다. 삼각형 A'BC 또한 직각 삼각형이고 각 ABC가 90-세타이므로 각 A'CB는 세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사인 세타를 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사인 세타는 mg분의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이므로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가 되겠죠. 또한 삼각형 A'BC'은 삼각형 A'BC와 닮은 삼각형이므로 변 A'C'의 길이는 변 A'C 길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코사인 세타는 mg분의 수직항력 n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수직항력 n은 mg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빗면에 놓인 질량이 m인 물체는 빗면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의 힘을 받게 되고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므로 g 사인 세타가 가속도의 크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 g는 질량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며 빗면의 기울기가 일정할 경우 사인 세타의 값 또한 일정하므로 빗면에 놓인 물체는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력이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고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에 상관없이 g사인세타의 값을 갖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에 놓인 물체는 빗면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